장면 정명훈 선수와 손중우 선수의 경기. 정명훈 선수의 병력이 손중우 선수의 이제 앞마당쪽으로 돌입한 순간입니다. 그렇죠. 손중우 선수의 이 싸우는 화면 전에 손중우 선수가 앞마당 커맨드 옆쪽에 다수 SCP가 놀고 있었잖아요. 네. 그때 손중우 선수가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 SCP가 동원해서 저 벙커 라인을 제거를 할까, 벌처와 같이 탱크를 기다릴까 그렇게 고민했는데 결국은 네. 탱크를 기다렸고 그 타이밍에 정명 선수가 그 시간을 내버려 두지 않고 벌처가 바로 또 수비를 해줬고요. 그렇죠. 이번 경기에서의 그 요새 같은 그 벙커가 아주 큰 역할을 해줬었고요. 무엇보다도 그 전에 벌처가 돌아가면서 적어도 이 일꾼을 좀 털어주는 어떤 효과가 조금이라도 나왔으면 손종 선수에게 기회가 생겼을 텐데 그런 어떤 그 손종 선수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그 고민하는 그 사실 이런 그 스피드한 경기에서는 그런 1-2초의 어떤 고민이 바로 어떤 경기에 영향을 주거든요. 정말 본능적으로 0.1초의 고민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고민이 정면 선수에게는 기회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찰나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는 10분도 짧지만 어떤 때는 1초도 깁니다. 네. 그런 것들 판단력 정명호 선수가 좀 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두 번째 세트 T1에게 선사했습니다. 자, 그럼 경기는 세 번째 세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세트 굉장히 중요한 고비 양 팀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먼저 T1의 선택입니다. 바로 포커스 김태경입니다. 네, 정말 그 이번 3세트에 김태경 선수의 출전 엔트리 상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죠. 좋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은 김태경 선수 최근에 이제 프로토션이 4연패 중인데 반해서 저그전과 테란전이 4연승, 3연승 연승각으로 달리고 있어요. 다음에 그 전성기 때 그런 기량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끌어올린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발판으로 이번 경기의 승리를 거두나 동시에 김태경도 살고 동시에 SK2와 포토시드 확정 지어야죠. 자, 그런 모습들을 김태경 선수가 준비하고 있을 때 그 반대편 오직의 중요한 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저그 이재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흔들림 없이 화승 오지의 전력의 핵심 팀을 이끌고 있는 에이스 이재동. 무엇보다도 2010년도에 보여줬던 프로토스전이 무려 13승 1패 단 한 번의 패배를 제외하고 전부 다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최근 10경기 기준 9승 1패 5연승 중 프로리그에서도 이전 2승으로 5라운드에서 프로토스에게 압도하는 그런 적의 위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굉장한 선수들이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트 심판의 날인데 이재동 선수에게 81패, 김태우 선수 1패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 전적에서도 정말 상대사로 팽팽하고 그나마 이제 맵 적응 부분에서는 이재동 선수가 경험이 많다는 측면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생각했을 때 이재동 선수가 좀 유리할 수가 있겠고요. 상대 전적조차 팽팽한 상황. 예. 김태우 선수와 이재동 그리고 상대 서로의 종족에 대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 정말 이거 이 두 선수만의 어떤 대결이나 측면만으로도 기대가 되는 매치가 아닐 수가 없겠고요. 무엇보다도 김태경 선수도 부진하다 그러다가 이제 무엇보다도 토스전에 대한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저그전이 예전 그 전성기 때 어떤 기량을 다시 한번 뽐내고 있기 때문에 기대되는 그렇죠. 매치입니다. 자, 굉장히 기대되는 매치가 세 번 세트에 준비됐습니다. 이재동 선수와 김태경 선수, 김태경 선수와 이재동 선수의 세 번 세트 함께 만나보시죠. 세 번째 세트 심판의 날 먼저 김태균 선수의 진영 11시 김태균 선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5시입니다 저그 이재동 선수 심판의 날에서의 숫자뿐만 아니라 대프로토스전 정말 놀라운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김태균 선수입니다. 네. 이재동 선수입니다. 뭐 앞서서 이제 맵에서도 확인하셨겠지만은 또 저그와 프로토스의 관계에 있어서 또 저그가 앞서고 있는
14대 9로 앞서고 있는 맵이기 때문에 김태훈 선수의 견제가 얼마만큼 활약을 발할지 봐야 되겠고요. 아, 굉장히 쿨한 셔프예요. 라바에 대한 그 굉장히 씁쓸한 이야기. 선크리 되고 싶어서 태어난 라바가 몇이나 되겠습니까만. 저도 채널 고정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저 일꾼 하나하나 나눌 때도 긴장감이 돌죠. 양 선수 뭐 경기 시작하기 전부터 그렇지만 엔트리가 나온 상황에서도 눈빛 자체가 정말 강렬했습니다. 네, 기다렸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네. 두 선수 모두요. 아, 정말 이런 식으로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경 선수의 그 웃음 소리죠. 네, 옆에 그 외국분의 말 같기도 하고요. 네. 말칸 같네요, 어떻게 보니까요. 네. 아, 정말 최고의 퀄리티가 풍겨져 오는 그런 프로토스와 저그의 대결. 네. 경기 자체 이런 경기를 또 감상할 수 있다는 것도 팬들에게 즐거운 일이고요. 네, 프로리그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김태경 선수가 이제 첫 번째 정찰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프로브 두 기를 보내야 된다는 점. 그런 점에서 이재동 선수가 조금 더 웃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아, 김태경 선수를 보기 위해서 뭐 중국 분도 함께 하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일단은 드론을 위쪽으로 살짝 빼놓았습니다. 이재동 네. 선수 뭐 그런 측면 때문에 해처리를 앞마당 쪽에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방해를 받지 않고 출발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라바를 모으고 있다는 점에서 김태근 선수 넥서스보다도 캐논을 먼저 좀 건설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라바 보고 정찰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것을 소환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안쪽으로 일단 프로브가 이동을 네. 하거든요. 오, 그냥 넥서스 워프를 합니다. 김태경. 일단 네. 뭐 예, 어느 정도 그 6저글링이 바로 동시에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예, 투링 이렇게 6링이 순차적으로 나온다는 생각하에 김태경 선수가 예, 넥서스부터 먼저 과감하게 대각선인 거리도 있고요. 네, 그런 측면 때문에 배짱을 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캐논을 뭐 두 기 정도 건설하고 하는 어떤 출발은 분명히 프로토스가 태클을 올리는 여러 부분을 생각했을 때 삐걱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넥서스를 과감하게 선택을 한 거고요. 프로브는 좀 나와줘야 네.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정찰 갔던 프로브에 그리고 입구 쪽에 지금 이재동 선수 그냥 들어가거든요. 네. 이거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저분이 들어간다. 들어갈 준비합니다. 자, 위치 캐논 하나 안쪽에 막았습니다. 두 개 바로 프로브. 예. 야, 뒤쪽에 예. 이쪽에 저글링이 들어오진 못했지만 그래도 정말 망설이지 않았더라면 이거 3개, 4개 다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들어온 것만으로도 김태현 선수는 기분이 좀 심리적으로 말이죠 조금 위축될 수 있고요. 야, 예, 투링 생산된 것도 그렇고 대각선인 거리도 감안해서 예, 넥서스부터 먼저 건설했는데 야, 이렇게 되면 욕심부린 것이 좀 화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일단 전투병력인 저글링들을 쫓아다니는 일꾼인데 네. 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일단은 김태훈 선수가 판단한 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김태훈 선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이 두 기를 잡기 위해서는 질러 나올 때까지는 풀업을 계속적으로 대동해야 된다는 측면도 손해를 보는 거고요. 아, 이건 김태훈 선수가 약간 고집인데요. 보통 평소 때 김태훈 선수는 저글링 두 기가 들어오면은 풀업가 그냥 일하다가 저글링이 풀업을 때릴 때 그때 타이밍에 풀업가 뭉쳐서 저글링을 잡아주는 컨트롤 많이 보여줬는데 이건 이재동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이재동의 저글링을 쫓아가서 빨리 잡아야지 내가 경기를 편하게 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고요. 자, 그 근성으로 일단 저글링 하나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태경. 이게 좀 애매하게 됐죠. 이게 뭔가 자신이 준비했던 물 흐르듯이 흐르는 김태훈 선수의 플레이가 조금은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벌써 3교에서 한번 막힌 걸 아니겠습니까? 이 다음 단계까지 넘어가는 데 있어서 김태훈 선수가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찰된 프로브가 계속 정찰된 첫 번째 프로브가 잡혔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질럿도 정찰 용도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여기서 좀 돌아서 구석 쪽에 숨어있다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지금 들어가서는 이재동 선수가 충분히 오버로드로 확인했기 때문에 네. 대비도 충분히 해줄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딱 질럿 한 개 오는 거 보고 저글링 거기에 맞춰서 적당하게 생산해주고 선수폰이 풀을 가긴 했지만 또 부유하게 이제 갈 수 있는 판이 마련됐고요. 이재동 선수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아, 이 질럿으로 어느 정도 저그의 테크트리 상황을 완벽하게 확인해주지 못한다면은 이 심판의 날 맵이 넥서스가 본진과 앞마당 넥서스 근처에 캐논을 건설한 것 동시에 입구 쪽도 수비를 또 따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불리한 점을 가져가는 것이고요. 아, 게다가 질럿도 사실상 여기서 그냥 잡히면 아무 힘도 못 쓰고 잡힌 거랑 다름없거든요. 그렇죠. 더욱더 정찰이 김태균 선수에게 절실합니다. 지금 프로브를 잘 뺐어요. 질럿 희생삼아. 자, 만약 이거 잡히고 프로브만 들어가면은 값어치를 한 건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입구 수비에 대한 부분은 상대의 어떤 저글링이나 히드라 리스크에 대한 압박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게 아니라도
뮤탈리스크를 바로 띄우는 이재동 선수의 선택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뛰어야죠. 네, 공으로 뛰어야죠. 예, 정원이 약간 늦습니다. 뒤쪽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 틈을 타서 앞으로 불어 빨리 들어와서 봐야죠. 예, 김태경은 좀 더 많은 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요. 예, 이거한테 안 되죠. 더 봐야죠. 네 번째 줄 확인했고요. 아 천만다행이에요. 그래도 들어가서 스파이어까지 일단 보고 안심을 해. 어 히드라 아니에요. 그러면 정면에 대한 캐논이 더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라바까지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프로브가 또 확인했고 반대로 이재동 선수는 이것을 또 좀 역이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재동 선수 일단 프로브 진입을 허용한 채 6시 지역에 철펴졌고 이적을 아직 예산은 남았거든요. 우리 영키였는데 일단 1킬까지 달성을 했고요. 네 일단은 커세의 업그레이드를 네, 공룡의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이거 저 프로브가 천만당이에요 김태현 선수. 네, 그리고 이재동 선수도 마찬가지로 이 저글링 한기가 김태현 선수의 캐논 타이밍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너 캐논 안 지으면 나 뮤탈스코지로 가서 끝낼 수 있어. 이런 압박을 저 저글링 한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에볼루션 재판관 준비하고 있는 이재동의 5시 대처리를 덮여치면서 다음 단계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이재동 그래도 뭐 저글링으로 꾸준히 보면서 커세의 업그레이드하는 측면을 봤고 뭐 이제 본진이나 멀티 쪽에 넥서스의 캐논이 건설되는 것까지 확인하게 되면 네 그래도 이재동 선수가 지금 단계에서는 과감한 뮤탈리스크의 어떤 선택은 좀 무리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 김태훈 선수 두 번째 커세어 생산. 자 커세어를 더 모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재동 선수 네. 스커지 어느 정도 그 심리 싸움에서는 김태훈 선수가 예 어느 정도 좀 이번 상황에서는 좀 앞섰네요. 본진과 앞마당에 무리하게 캐논 다수를 건설하지 않았는데 예, 마찬가지로 이재동 선수는 또 뮤탈리스 생산하지 않았고요. 네, 아, 지금 방금 도재욱 선수는 파이팅입니다. 김태경 파이팅을 한번 외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예. 야, 여기서 예, 추가적인 멀티까지 예, 김태경 선수가 확인했고 캐논을 다수를 건설하지 않았다는 점 예, 추가적으로 넥서스를 빨리 가져가주거나 아니면 다수의 게이트를 늘릴 수 있는 자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하세요. 김태경도 할만하고 이재동도 마찬가지로 6시 멀티를 빨리 가져가줬고요. 아 컨트롤 좋죠? 뒤쪽 야, 걸리지 않을 때 완전히 뒤쪽으로 뺐습니다. 네, 기가 막힌 운전이었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어쨌든 커세어를 지속적으로 지켜줘야 이재동 선수 자신이 쓰는 그 미탈리스크를 못 띄우게 하는 강제 네, 그게 필요합니다. 저 커세어 결국엔 하이템플러까지도 연결되는 구도거든요. 오, 예, 지금 이재동 선수의 저글링이 아직까지도 스피드업이 예, 되지 않았으시고요. 정말 자원을 측정을 상당히 잘한 거예요, 이 정도면요. 자, 아끼고 아껴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오! 컨트롤러 이거는 하나도 안 읽고 다 잡네요! 아, 김태경! 야, 이게 쉽지, 아, 이거는 예. 정말 배짱 싸움 아닙니까? 완벽한?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글링에 대한 의도보다는 히드라 리스크 쪽에 지금 투자를 하면서, 김태경 선수 이제는 리버뿐만이 아니라, 예, 하이템플러에 대한 어떤 준비까지도 잘 이뤄줘야 됩니다. 자, 히드라의 움직임도 봤습니다. 빠른 히드라의 움직임을 봤어요. 네, 왜냐하면 김태경 워낙 출발 자체가 이재동 선수 좋았기 때문에 유닛 자체가 쏟아져 나오거든요. 아, 리버! 네, 일단 리버가 있기 때문에 수비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야, 김태경 선수 네, 어느 정도 6시 멀티를 좀 확인을 하면서 드론스자 뭐 거세어로 확인을 하면서 좀 조급함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보다도 훨씬 타이밍이 빠르거든요. 지금 이재동 선수의 네. 자원 활성화가요. 근데 오히려 저런 식의 압박이 김태경 선수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게 예, 수비할 수 있는 어떤 리버가 나온 가운데 리버나 뭐 질러 두기 정도 태워가지고 좀 견제를 하게 되면 어쨌든 제공권에서 김태경 선수가 앞서고 있어서 이재동 선수의 후방 쪽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김태경 선수가 최근 저그전 살아나는 부분이 견제가 다시 그 전성기 때 흐름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지금 이재동 선수가 초반에 저글링 스피드업도 하지 않고 그 남은 자원으로 해처리 쫙쫙 늘리고 6시 멀티 빨리 가져가지고 자원 활성화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단순 센터에서 힘 싸움을 했을 때는 이재동 선수가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가 예, 김태경 선수가 바빠요. 견제를 한번 가지고 센터에서 힘 싸움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버로드. 야 일단은 히들 이쪽 시야 이거 그래미 야 이거 커세어 너무 더워지는데요. 야 이거 이재동 선수가 완전히 작정하고 지금 말이죠. 네. 커세어를 줄여줘 놔가지고 여기서 커세어 더 잃으면 바로 영무탈 뛰거든요. 셔틀적 불안한데요 리버. 야, 하나 던지고 이제는 예 이제는 견제가 위험해요. 예 커세어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셔틀이 와야 되고요. 이게 셔틀이 비싼 셔틀이거든요. 이거 리버 탔습니다. 굉장히 비싼 셔틀. 김태호의 견제가 모든 게 담겨있는 셔틀. 커세어가 한번 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커세어가 방일업 댄스코시가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멈추면 끝나 아무튼 쫄랍니다. 이번 견제는 예, 지금 가서 드론 뭐 몇 개 잡아주긴 했지만 엄청난 손해를 거뒀어요. 김태현 선수 커세어를 다수로 잃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동 드랍 이런 오버로드 드랍도 위기 상황이 닥칠 수가 있는 거예요. 스콜지를 그
기습적으로 모아놨던 게 아주 그 주요했고요. 저 반응 봐야 되거든요. 이거 몰라요. 호세호가 이거 차단을 해줘야 되는데. 야 거기다가 유닛이 센터로 치고 나올 때 이재동 선수가 들어올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이재동 올라갑니다. 지금 반응 없어요. 반응 없어요. 아 질러 시스트 필요한데 들이지 않았어요 지금 아직까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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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반응했고. 아 위기에요 김태규. 셔틀 와야 돼요 셔틀. 네. 자 지금 아, 아주 이벤트랑 성공. 아, 네, 네, 브로브를 너무 많이 잃었어요. 브로브를 너무 많이 잃고 있어요 지금. 넥서스가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점사 넥서스. 아 넥서스 파괴. 나한테 병력들 정리를 다 얻었어요. 그 흐름 자체를 완전히 이재동 선수 분위기 쪽으로 흔들어 버리는 그런 어떤 순간입니다. 아 이재동 선수의 딱 콜즈로 커세어를 딱 줄이자마자 김태경의 견제는 여기서 한동안 쉴 것이다. 커세어가 부족하니까 그런 생각이 바로 이동으로 벌쳐 잡아야죠. 이 동안에 이재동 선수는 멀티타격 없이 계속 자원 잘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김태경 선수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은 같이 수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견제가 이럴 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견제도 가고 정면에서 정면 압박도 동시에 좀 이뤄줘야 그 견제가 더 성공할 수도 있겠고. 야 이재동 선수의 지금 6시 계속 무리한 계속 드라마기보다는 이제는 한번 쉬면서 럴커로 체제 전환을 한다든지 뮤탈스크로 좀 체제 전환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갈 준비하는 김태균 선수입니다. 네. 일단 6시 방향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아. 여기서 이제 다가와있는 붙였습니다. 일단은 네. 커서가 좀 떨궈졌고. 야 이게 넥서스가 날아간 상황에서 지금 이 공격 김태균 선수에게 너무 중요한 공격입니다. 네. 이걸로 최소한 이거 멀티 정도는 날려버려야 돼요. 네. 그래도 리버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온리 히드라로 약간 막아내기가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이재동 선수. 자 여기 하나 태워야죠. 태워야죠. 리버 아 날렸고. 야 근데 앞쪽에 공격 질럿이 많아요. 질럿 여기 많아요. 여섯 시 날립니까 여기서 그게. 따라도 받은 만큼 돌려주는데요 김태경도. 그렇죠. 아 여기서 무너지면 김태경이 아니죠. 지금도 이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성공이 고도였고요 지금. 그렇죠. 네, 그 럴카라든지 미탈스가 있었다면 이 공격을 좀 손쉽게 수비해줄 수가 있었텐데 김태경의 공격도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자 6시 날렸고 전체적으로 병력 리버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추려졌습니다. 아직까지 병력들 나온 것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이재동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김태경 선수가 넥서스가 하나 부서졌다는 점, 게스멀티가 부서졌다는 점이 상당히 지금 까다로운 상황이고 이 공격이 끝날 때쯤 되면 이재동 선수의 또 체제 전환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드래곤과 하이템플로 좀 보유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어떤 흐름 자체가 김태경 선수가 좀 끊겼죠. 멀티가 날아갔기 때문에 견제 계속 가야 됩니다. 김태경이 여기서 견제가 멈춘 순간 이재동의 공격이 다시 또 오기 때문에 그렇죠. 저 커세어 이런 게 너무 부담이에요 김태경에게는. 이제 6시 방향으로 이동하는 이재동 선수 병력들을 뒤쪽으로 완전히 뺐습니다. 아. 자 그리고 하이템플로와 다크템플로 섞어주기 시작합니다 김태경. 지금은 이렇게 되면 이재동 선수가 단순 히드라 리스크만으로는 6시 멀티가 날아간 충격 때문에 하이템플러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조합사 김태현 선수가 유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도 커세어를 줄여준 만큼 사실 뮤탈리스가 나와줘야 되는데 6시 때문에 말이죠 이게. 혹시 오버로드가 럴커드랍인가요? 네 럴커드랍이 아직까지 옵저버가 아 그냥 단순 히드라네요. 네 이게 히드라 견제는 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동시에 나온 그런 모습이 이재동. 아 이재동 선수도 6시 멀티가 파괴가 되면서 네, 어느 정도 자원적인 부분에 에러 상황이 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유닛들 잘 아껴줘야 됩니다. 이재동도 네, 그렇고 김태경 두 선수 모두 다요. 네 분명히 넥서스를 날리는 그 순간에서는 이재동 선수였던 그 우세가 굳혀지는 분위기였습니다만 그 위기를 김태현 선수의 6시 공격으로 다시 원점을 만들었고 지금은 김태현 선수가 좀 더 좋다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이템플의 활용 여부까지도 지금 가능해졌기 때문에 저 하이템플을 무력화 시킬 수 없다는 게 이제 막박이에요 이재동. 자 그래도 업그레이드 좀 앞서고 있는 네. 공이어 방위력으로 그렇죠. 이재동 선수 업그레이드 앞서고 있는데 자 그 틈을 또 노려서 김태경 선수 이제 셔틀을 또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동시에 이재동은 3시와 6시를 좀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야 이게 히드라가 보나요? 네. 이제는 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재동 선수. 멈추라요! 아 닭한기 미리 내렸고요. 야 김태경 선수 예 이쪽에 오버로드 없어요. 오버로드 중요한 건 이쪽 사이스톰 예 아 잘 캔거 이재동 선수가 야 견제도 없는 틈에 견제도 정말 잘 만들어냈고 하이템플러 하나 더 탔을 것 같은데요. 뭐 떨구나? 아 떨구 준비합니다. 떨구나요? 이쪽 지역 뭐 있습니까? 하이템플러! 야 이게 아 그래도 예 이번 견제는 이재동 선수가 어느 정도 좀 잘 막아준 편이에요. 지금 뭐 다크템플러라든지 하이템플러까지 돼 있었는데 셔틀도 잃었다는 예, 점에서요. 문제는 이 견제 위에 갖추고 나오는 저 병력을 어떻게 막을 거냐는 겁니다. 지금 단순 히드라로 막으려면 그 더 많은 멀티와 또 다른 나오는 해처리가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만한 여유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동 선수의 위기거든요. 그렇다. 그런 기반이 지금 이재동이 무너졌습니다. 예. 그 기반을 다시 잡기 위해서 3시와 6시 그렇죠. 간간 준비하는데 견제 당했거든요. 예. 3시가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아 이게 럭커 견제가 좀 필요하긴 한데 저 럭커든지 아니면 비타인스크 좀 생산해서 히드라 업그레이드는 앞서니까 히드라 공격력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이패플로 좀 잡아주는 그런 상황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이재동 선수 다시 한번 히드라 레스큐 위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3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3시와 6시를 버티고 있는 가운데 뭔가를 만들어야지 이재동이 분위기 바뀔 수 있거든요. 분명히 강력한 조합으로 김태훈 선수의 한 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이것만 막을 그러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느냐 여부가 이재동 선수의 운명이 달려있어요. 김태훈 선수도 지금 이 타이밍에 경기를 좀 끝낼 필요가 있어요. 업그레이드가 잘 돼 있어요. 저거가 업그레이드가 잘 됐기 때문에 이번 한방 공격이 막혔을 때 비슷한 싸움이 났을 때는 김태경에게는 그 다음부터는 위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이템 플로 어떻게 전투가 문제거든요. 하이템 플로를 잘 피해야 됩니다. 이제도 예 병력을 순수 병력으로 막아야 되거든요. 지금 예 저글링이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 근데 옵저버가 지금 김태경 선수가 김태경 선수가 멀리 안 돌아가고 멀티 견제하니까 경기를 끝내겠다는 의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옵저버를 끊어서 한테퍼 시간 끊어야 돼요. 자 옵저버를 끊을 수 있으면 럭커 때문에 시간 더 벌 수 있는 이재동. 자 리버가 일단 선택이 잡혔기 때문에 아 속도가 다 늦춰질 수밖에 이번 공격이 사실상 옵저버 잡아야 돼요. 네. 자 들어가자 옵저버 잡습니까? 아 이재동 옵저버 못 잡으면 시간 벌기가 디파일러가 그런데 앞뒤로 라인 잘 잡아야 돼. 김태경 라인 잘 잡아야 돼. 뒤옵니다. 리버 최대한 아껴줘야 되고 이재동은 리버와 1.4 뒤옵니다. 어차피 순수 전투에서 김태경 선수도 이 전투를 끝내지 못하고 역병력 다 이르면은 이 병력 다 이르면 김태경도 미래가 그립해집니다. 네. 뒤쪽으로 양쪽으로 강사들이 방어선 때문에 지금 못 막을 줄 알았던 김태경도 역시 막혔거든요. 네 그렇죠. 네, 옵저버를 잡아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을 1.4를 정말 뒤쪽에서 잘해줬고 김태경 선수도 밀었다고 생각하고 너무 앞쪽에 있었던 질럿들이 너무 많이 밀고 들어갔어요. 네. 방금 전투의 결과로 이렇게 되면 이재동 선수는 이제 탄력을 받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두 곳의 멀티가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하이브까지 갖춰졌고요. 이제는 이재동 선수의 분위기라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이브가 완성되고 앞서서 드랍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줬었기 때문에 김태훈 선수는 이제부터는 언제 또 이재동 선수가 드랍이 올까 불안하면서 지금 이 유닛들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격 타이밍 재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번에는 도리어가 중앙적으로 나오는 건 이재동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김태훈 선수 나온 병력들이 들어맞게 되면서 이재동의 힘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그렇죠. 느끼고 있거든요. 김태경 예, 김태경 선수가 이제는 싸움을 아까 전처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이제 멀티를 해야 된다는 압박이 생기거든요. 저 거기다가 업그레이드가 분명 부담이에요. 업그레이드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 하이템플러라든지 리버 예, 그런 유닛들이 지금 단순 질럿들하고만으로는 이 저글링 히드라 럴커 디파를 상당히 까다롭고요. 자 셔틀이 일단 아슬아슬하게 스크래치를 피해서 아래쪽 내려왔는데 6시 방향으로 한 번에 가거든요. 항상 위기 때마다 김태훈 선수를 예, 역전의 발판으로 마련해줬던 게 바로 이런 견제인데 그렇죠. 지금은 견제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리버도 견제한 후에 다시 살아 돌아와서 한타 싸움에서 또 같이 좀 합류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12시로 이제 이동하는 방향을 스톰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좀 끊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김태훈 선수가 약간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저런 견제가 지속적으로 통하면서 결국 견제의 발판은 뭐냐면 바로 이런 멀티가 통하는 거거든요. 12시 쪽에 이곳에 멀티를 돌리게 되면 또다시 김태경 선수에게 기회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12시 수상에 나서는데 김태경 이제도 럭커로만 뛰는데 이번 옷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럭커만 따로 띄워져 있었기 때문에 럭커만 먼저 제거해주는 컨트롤 네, 김태경 선수 상당히 좋았고요. 자 이번에 이득 없는 것을 모르는 그 김태경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이득 많이 거뒀어요. 여기서 좀 시간을 좀 끌면서 12시 기다려볼 때 아스켓트만 뛰는 가져가게 되면은 김태경이 다시 또 대역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도 또 여기서 무리하지 말고 이제는 드랍으로 좀 공격을 좀 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러커를 많이 잃고 다시 한번 병력들 위쪽으로 보내었던 이재동 선수의 병력이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재동 선수가 굳이 이곳의 멀티를 자신이 가진 이 순수 병력으로 몰아쳐서 계속 소모전을 펼쳐주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재동 선수도 견제가 필요합니다. 좀 무리를 했어요. 이재동 선수가 방금 그 교전을 통해서 럴커 다수의 럴커와 히드라 저글링을 잃었기 때문에 약간 소모한 상태고 야 이 상황에서 김태형 선수 교전을 계속 일으켜줄 필요가 있어요. 김태현 선수가 교전을 계속 벌어줘야 이재동의 오버로드 드랍이 예, 순간적으로 멈출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재동 선수 일단 긴 라인 2시부터 지금 6시 다른 긴 라인은
아, 지금 밝혀놓고 있습니다. 정말 선수들이 오기를 좀 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재동 양 선수의 힘겨루기가 상당히 고르게 지금 서로 밀고 당기고 이런 식의 양상이 12시를 가져가면서 김태현 선수 또다시 이제 발판이 마련됐거든요. 그렇죠. 가스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이템플러 숫자가 좀 충원되는 속도가 상당히 느렸었는데 이쪽 가스멀티를 가져가게 되면 다시 또 자신이 원하는 뭐 다크템플러, 뭐 리버, 하이템플러 계속 원활하게 생산할 수가 있겠고요. 네. 러커 탔던 오버를 정확하게 노렸던 김태현 선수고요. 네, 이 견제는 상당히 좋죠. 근데 커세어 좀 많이 하시는데요. 이 커세어들은 자신의 뭐 본진 쪽이라든지 앞마당 쪽 게스멀티 언덕 쪽에 좀 시야를 밝혀서 추가적인 뭐 이재동 선수의 드랍 같은 것도 미리 좀 알아내는 시야보 용도로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자, 힘이 더 커질 때까지 김태훈 선수 과감한 진출을 안 합니다만 병력을 때, 다시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이럴 때 11시 앞마당 그 게스멀티 쪽에 러커 두 개의 드랍.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시선을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어차피 지금 센터는 지금 프로토스 브릭이거든요. 아, 근데 지금 드랍 타이밍은 약간 느린데요. 김태훈 선수가 지금 센터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여기 멀티는 자원 거의 다 먹은 상황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센터 쪽 라인이거든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을 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조금이나마 분산시키려는 의도고요. 네. 자, 병력 들어온 거 보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조리버! 자, 안쪽, 안쪽!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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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리버! 들어와서 뒤쪽으로! 뒤쪽으로 그렇죠! 네. 리버는 뒤쪽! 이제도 다시 수업! 조합은 프로토스가 막강한데 그래도 쏟아져 나오는 해처리에 유리약으로 이걸 극복해내야 됩니다. 네, 리버가 살았다는 점! 그리고 하수의 드라고 리버! 야, 김태경 이거 다시 또 기회를 잡았는데요. 이번엔 김태경 선수가 이번 전쟁을 따냈습니다. 아주 셔틀 떨궜고 리버는 살아남았습니다만 전쟁 속도도 늦추고 있는 이재동. 리버가 살았기 때문에 최대한 리버로 질러줘야 돼요. 추가 병력에 김태경 선수 빨리 달려와야 됩니다. 자, 김태경 선수 추가 병력 실러 하이템플로 오고 있어요. 지금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김태경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요. 근데 저 병력이 합류되면 이거 밀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리버 두 개가 너무나 큽니다. 이재동 뭐 없습니까? 이재동? 이재동 병력 뭐 없습니까? 이재동 위기! 이재동 위기입니다! 그쵸! 지금 롤커 숫자가 없는 상황에서 전부 리버 한 기 그래도 잡아줬고요. 근데 리버 한 기가 더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재동 계속 부담이에요. 자, 아래쪽 또 내려왔습니다. 중원 병력들이 더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태경 선수 거기에다 하이템플러를 보유한 진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야, 김태경 이 연기 잡을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선두의 양을 골라내고 지금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김태경 오고 있어요. 저 계속 오죠. 남은 차원 가짜 쥐었다는 거 오고 있고 리버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재동 방금 잡혔고요. 26키라고 리버 살아났고 나머지 보안들 다가오는데 지금 당장 이재동 급하게 되면 정글링밖에 안 나오거든요. 저 정글링밖에 나오지 않는데 지금 질러가 악한 드라군 하이템플러도 더 왔어요. 근데 진짜 김태경이 해처리가 나라고 지금은 저글링만 나와서 답이 없습니다. 추가 병력 김태경 계속 보내거든요. 이재동 병력이 없습니다. 정원은 뒤져놓고 오버로도 도착을 했습니다만 지금 악하게 22킬 그냥 녹아요. 정원은 다 녹아요. 정원의 병력은 합쳐지지가 않고 김태경의 병력은 계속 더 불어나고 있어요. 불어는 김태경의 저그전입니다 지금. 정말 저그전에 김태현 선수의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기대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본진까지 완벽하게 왔습니다. 정원이 올라오면서 후속병을 좀 잘라주면서 기다리는데 지금 3시간째로 건재하기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다만 이거 다시 다 올려야 되거든요. 만약에 뒤집을 하면 이재동 이미 스포리프도 파괴가 됐고 이제 저글링도 밑에 있네요. 이것도 곧 파괴가 되기 때문에 주요 건물들이 이제 파괴가 되면서 유닛 생산에도 이제 제약이 생겼습니다. 그 앞서서 한방 싸움이 한방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이재동 선수가 오버로드 드랍을 김태근 선수의 본진 쪽에 가서 게이트웨이를 파괴를 시켰다면 추가 병력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타이밍에 이재동 선수가 자원 거의 다 먹은 넥서스 하나 파괴시킨다고 샌드 싸움을 집중할 수가 없었다는 점, 그 점에 있어서 이재동 선수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겠네요. 자, 본진 다 날아갔고 6시에 이어서 7시에 새롭게 재건한다. 해처리 지금 망펴지고 있어요. 뭐 스포링 프로 있나요? 스포링 프로도 안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인가 여기 미리 지어놓긴 했습니다만 진짜 이 경기를 이제는 지키기 힘들고 이재동 선수가 한 번 정도만 시간을 벌었어도 그만큼 김태훈 선수의 중앙 진출이 날카롭고 무엇보다 12시를 가져간 게 무엇보다 컸습니다. 지금 뭐 순회하면서 하나하나씩 해처리 좀 깨고 있는 김태훈 선수. 그리고 지금 3시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가 본진인데 주요 건물 스포니플이 있는 것만으로 주요 건물인데 지금 저거는요. 그쵸. 저 럭 한 기도 완성되기 전에 프로토스가 먼저 들어갈 김태훈 선수가 승기 잡았다. 경기 끝내. 이미 내가 이겼다. 끝내는 분위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진짜 서클만 하도 질러 던지고 아쿠안 있고 드라곤 밀면서 3시 안쪽 들어오면은 지금 병력만으로 힘들거든요.
네, 지금 본인의 패배가 팀에게 위기가 되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가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아 너무 어렵네요. 저 더큰라인 쪽 더큰라인이 이 지역은 상당히 다르지만 6시 역이라든지 7시 역 쪽은 예, 아 이 플레이가 예, 이재동 이 플레이가 조금 더 일찍 나왔었다면은 그렇죠. 예, 김태경의 변경들이 이만큼 뭉쳐지지가 않았을 텐데요. 예, 그러니까 컨트롤을 많이 줄여줬고 그 드랍 작전이 어떻게 보면 이재동 선수가 김태경 선수를 흔들 수 있는 사실 찬스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재동 선수 눈빛 포기하지 않은 눈빛입니다. 지금 모은 병력 저글링과 이 러커로 한 번은 더 교전할 수 있을 만큼 네. 지금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래도 12시 뭐 러커 견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간 것 같거든요. 12시 네 그렇죠. 아 그래도 위기 속에서 이재동 선수가 힘을 내고 있긴 한데 자 여기 끊어주면은 왜냐면은 지금 자원 없습니다. 그렇죠. 김태우 주요 네 김태우 선수 12시를 완전히 쉬어 아 이게 또 크네요. 네, 견제에 맞춰서 아 견제는 똑같은 견제. 견제로 네 똑같은 견제를 했을 때 내가 더 피해를 많이 줄 자신 있다. 네 김태우 선수 한방 병력 움직이지 않고 또 견제가는 모습 네 견제에서도 내가 압도적인 우위를 펼치고 싶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여기는 견제당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견제당하면 이재동 선수 그나마 더 없거든요. 네. 예, 지금 드론 숫자가 없습니다. 예. 예, 부족하죠. 드론이 지금 드론이 몇 개나 남아 있나요? 이재동 선수가 남아 있는 자원이 그렇게까지 많은 상황은 아닐 텐데요. 아, 이 공격도 지금은 결국에 오고 있는 저격력을 다 잡아야 되는데 이걸 다 막아야 예. 된다는 것이 지금 이때 전제 조건이거든요. 이재동 선수 이제 러커의 양이 좀 됩니다. 예. 그래도 김태형 선수 깔끔하게 경기를 승리를 잡으려면은 예, 저 러커 밭에 질럿무리하게 다 들어가다가 한 번에 녹아버리고 이 게이트웨이 점령당하고 그런 상황 버리시지 않으면 일단 뒤에는 못 알아봐요. 예. 지금은 저 한계 리버를 컨트롤 잘해야 돼요. 그리고 옵저버를 옵저버 옵저버 김태경 야, 옵저버 야 이렇게 되면 이재동 선수 김태형 옵저버 옵저버 수가 있고요. 김태형 옵저버 김태우 선수의 옵저버가 지금 클릭이 안 됩니다. 없습니까? 예, 많은 미네랄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 옵저버를 뽑아서 지금 기다려 예, 지금 오는 것 같은데 예. 옵저버 네 이재동 선수는 지금 아, 보신 바와 같이 미네랄은 예. 거의 없는 상황에서 상대편을 부수고 있는 옵저버 한 개 오고 있어요. 옵저버 한 개 자 이제 이 예. 옵저버를 어떻게 처리하냐 이제 문제 이 옵저버 이 옵저버 김태우 이 옵저버 하나 하나 아 막 그래 정말 힘들다 하면 이재동 선수가 근데 상황 자체는 옵저버 한 개만 더 잡아준다면 여기서 또 시간 한 번 더 끌어줄 수가 그 있고요. 근데 그 옵저버를 잡기 위한 히드라이트 숫자가 지금 너무 부족하거든요. 아, 그래서 건물을 다 세워야 아, 옵저버를 끌어줄 게 없어요. 옵저버 그래도 옵저버 아, 이 하나를 못 잡네. 이 하나를 잡을 스폰지가 없네요. 옵저버를 잡을 스폰지가 이제는 못 버팁니다. 네. 이제도 네 경기 거의 끝나는 분위기네요. 옵저버를 잡을 스폰지가 없네요. 이재동 선수가 이 옵저버 하나를 막지 못해서 이 옵저버 하나 때문에 이재동 선수 여기까지 네. 밀 수밖에 없습니다. 러커로 마지막 한 대를 준비했던 이재동의 6시, 7시 라인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 아콘, 영호 아콘 몇 킬인가요? 지금 엄청난 킬을 리버도 20킬이 넘고요. 저 완벽히 49킬, 40킬! 아 정말 완벽히 김태현 선수가 경기를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재동 선수가 11시 쪽에 개퇴를 단수로 파괴시키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끌어주는가 했으나 결국에는 김태현 선수가 그 옵저버 한 그렇죠. 킬을 지키면서 경기를 마무리 짓네요. 분위기 그런 분위기예요. 자 진출했던 건물도 다 파멸될 때까지 이재동 좀처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6시도 견제 참 최고의 플레이어 다운주 선수의 플레이였고요. 분명히 기울어진 상황에서 이재동 선수의 막판에 이런 모습 경기를 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말이죠. 김태현 선수를 좀 굶지러 몰아는 느낌도 있고 네 인상적인 경기네요. 네 6시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금 이재동이 멋집니다. 이제 상대편 본질을 다 민 이후거든요. 야 건물이 없어요. 생산할 수 있는 건물이 생산할 수 있는 유닛은 드론밖에 드론 오버로드밖에 없는 상황. 그래도 예. 리버라도 좀 잡으면은 예, 이 리버를 좀 잡아주게 되면 지금 공격 유닛 나오려면 시간 꽤 걸립니다. 러커 저들이 예. 뭐. 이제는 김태훈도 어택 당하기가 예, 어려울 수 있는 게 지금은 리버로 이거 돌파를 해야 됩니다. 병력이 많이 죽었어요 지금. 자 거의 엘리까지 항전하겠다는 이재동 선수의 의지거든요. 오. 엄청난 스피드, 엄청난 반응 속도. 이제 공중 대공 병력은 지금 히드라이스크 하나에 하나. 이 리버가 다 해야 돼요. 이 리버가.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혹시나 이재동 선수의 추가 멀티가 있을까봐 예, 맵을 미니 맵을 밝혀주는 모습 좋고요. 같이 가요. 히드라도 하나 탑니다. 1인승의 오브라. 아, 히드라 잡혔고. 한 발 쏘고 태우고 한 발 쏘고 태우고. 자 이런 옵저버 또 나온 상황에서 러커 두기 더 이상 이재동이 버틸 수 있을 만한 그렇죠. 그런
이제는 리버로 라바까지 계속 하나씩 잡아주면서 이재성 선수가 유닛 자체를 드론을 생산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주고 있고요. 아, 마지막 해처리까지 파괴될 때까지 버팁니까? 마지막 해처리거든요. 아, 저글링. 아, 네, 정말 그 소수 컨트롤 양 선수 정말 치열하네요. 이재성 선수 지금 너무 아쉬운 겁니다. 이 경기를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마지막 그 포스트 시즌 그 희박한 가능성을 자신의 힘으로 말이죠 경기를 잡아내고 그렇죠 해처리 네, 네. 이겨야 되면 그런 절박함이 이재성 선수 이렇게 미련이 남게 만들고 있어요. 해처리가 파괴된 순간 우즈크 최신대 김태경의 승리를 이제 뭐 지원은 포스트시즌 확정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상대하는 이재동의 하스모즈 에이스 이재동을 참 이 두 선수 얼마나 막대한 승부를 많이 펼쳤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라이벌이 이재동을 잡고 동시에 SK 기원에게 포스트시즌이라는 선물을 안겨주네요. 김태경 이번 시즌 최고의 처절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세요. 거의 끝까지. 네, 양 팀의 상반된 또 운명의 대결이 됐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종족을 대표하는 그 대표급 선수들의 서로 주고받는 경기였던 그 양상 자체를 너무나도 관전하는 팬들의 입장에서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그 치열한 결투의 경기를 감상했습니다. 이번 시즌 최고의 처절한 블랙펀치 최고의 무명의 선수들 김태형 선수와 이재동 선수 결국 김태형이 세 번째 트로 이재동을 잡고 뭐 경기를 끝나야 하지만 G1은 포스트시즌 가게 됐습니다. 그쵸, 포스트시즌 딱 확정을 하면서 마음 편하게 이제는 남은 마무리 경기만 좀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 하스모드 입장에서는 어쨌든 승리를 해야 가능성이 아직까지 남아두는거든요. 남은 4세트 그건 어찌 정말 기대가 되네요. 자, 마지막 남은 네 번째 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매치 포인트 스코어 2-1의 상황 경기는 어떻게 될지 잠시 저희는 매치 포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